첫 TV 공개 토론에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양측은 토론에 내내 의대 증원부터 전공의 처우 문제, 필수 의료 위기 해법까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책임은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논의도 하기 전에 전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그냥 튀쳐나가버렸단 말이죠. 정부 측에서 초법적인 어떤 제재를 저희들한테 가함을 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욱더 좀 악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비난과 증원폭을 놓고 흥정하듯 이야기할 수 없다는 반론이 부딪혔습니다. 양측의 기자회견에서도 말싸움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나온 한 의사 출연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에서 20등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는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반대로 의사협회는 정부의 무리한 증원 강행이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러왔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부는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모레 대통령실까지 가두 행진을 하고 다음 달 3일엔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의과대학 2천 명 증원. 정부는 핵심 근거로 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의 연구 논문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증원 없이도 의사 수가 늘어난다는 의사단체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단체는 며칠 전 TV 토론에서 보셨듯이 의사단체 측 패널도 인정한 의사 부족을 부인해왔으며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반면 의사협회는 정부가 보고서를 엉뚱하게 이용했다고 맞받았습니다.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정원 2천 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파격적인 증원은 사회 구조까지 뒤흔든 과제입니다. 의대 입시로 폭주하는 이른바 의대 쏠림 현상.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또 2천 명 의료계로 넘어온다라는 이야기. 심각한 인재 유출과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갑론을박은 대놓고 말하기 꺼려하던 의사의 소득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2019년에 연봉 2억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지기의 월급이 최근에 3억, 4억까지 올랐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의사협회는 이튿날 반박 광고까지 실어가며 펄쩍 뛰었습니다. 과학 자체가 팩트가 아니에요. 의사들 연봉 평균이 뭐 3억인가 뭐 2억 8천인가 거기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은 한 1억 8천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 복지부 장관은 대규모 증원 이후 장기적으로 의사 수입이 낮아진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서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 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의료계에선 이번 집단 행동을 수련병원에서 중노동을 견뎌온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은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구조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공의하고 전문의하고 인건비 차이는 한 세네 배 나겠죠. 의사들은 필수 지역 의료를 기피하고 환자들은 전국에서 KTX를 타고 서울의 빅5 병원에 몰리는 현실. 이 기형적인 구조를 어떻게 정상화시킬지. 의대 증원 2천 명이란 숫자에는 이런 숙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